맘띠라 장사한다. 지금 제가 50이니까 노후에 뭔가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뭔가 하면 노후를 더 잘 보낼 수 올해는 장사원 없어. 내년에는 괜찮은데. 아, 지금 당장 한다는 건 아니고 올해는 그게 이동수가 장사운은 별로 안 보여. 내년에는 있어. 내년에는 그게 보여. 근데 올해는 당장 하지 마시고 그거는 내년에 고민해. 내년에는 이동수는 있어. 내년에. 근데 단 엄마가 내년에 장사하시려면 장사운을 받고 하셔야 될 거야. 내년에. 엄마는 조상에서 조상대감이 들어오는데 내년에 들어와. 응? 장사운은 들어오는데 그것도 엄마는 조상에서 운을 주는데 엄마는 조상에서 좀 막혀있거든. 조상에서 막혀있는 장사땡함이라는 거는 이렇게 방시집안에 엄마도 운이 대운이 들어올 때가 있어. 대운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올해는 없다 그거야. 올해 엄마가 장사를 엄마 건물에다 본인 건물에다 할 거야? 아니. 그거 봐 없잖아 운이. 없잖아 이렇게. 근데 내년에는 있어 이거 봐. 내년에는 있어. 이게 내년이거든. 어? 근데 올해는 이거 봐, 없잖아. 어? 이게 없다라는 거거든. 근데 이게 장사 운이라는 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 사실은. 먼저. 근데 없어. 어? 올해는 엄마가 몸 걱정하라 이렇게 나와. 이게 몸이 좀 아플 수도 있어. 허리가. 응? 허리를 조심해라 이렇게 나오거든 사실은. 몸이 뭐 일하는 게 조금 벅차서 지금도 엄마가 식당 하기 전에 지금 일하시는 게 지금 버겁다고 이렇게 나와. 어? 그래서 몸 내가 봤을 때는 이동수보다도 엄마 몸을 걱정하라고 이렇게 나오거든 지금. 응? 이동보다 조금 일이 자꾸 벅차와서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가면 조금 더 편할까? 지금 엄마가 몸을 걱정하라 이렇게 나와 지금. 할머니가 지금 몸을 걱정하라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일이 먼저가 아닌데 몸이 걱정인데 이렇게 나오잖아 지금. 그래서 이동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지. 근데 자꾸 엄마는 자꾸 한숨이 나오고 자꾸 졸리고 한숨이 나와. 누가 이렇게 상문을 입을까 곡소리가 나오고 자꾸 안 좋아. 응? 어? 자꾸 누가 이렇게 곡소리가 나오고 어? 자꾸 누가 안 좋다 이렇게 나와. 눈물도 나오고 어? 누구냐 그런다. 본인 친정 쪽으로 어? 상문이 나온다 그래. 어? 아유, 가슴이 미어진다. 상문이 나오고 곡소리가 나와지고. 응? 저희 엄마요. 엄마지? 그지? 아우 가슴이 여기 너무 아파. 엄마가 지금 앓고 누워있지? 어? 그지? 예. 오늘 원래 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저, 뭐 아직 그 정도는 아니신데, 치매가 있어서. 얼마나 됐어? 치매를 안 한 지는 한 2, 3년인데, 너무 확연하게 자꾸 심하게 떨어져가지고, 저도 어제까지 저희 언니가 지금 모셔갔는지 몇 달? 한 달 정도 되셨는데 저도 어제 보고 내려왔는데 계속 이제 안 좋은 모습 자꾸 보니까 저도 아 어떻게 해야. 제가 막내거든요. 저 가슴 아프나? 네. 저 우리 엄마 모습을 더 많이 막내딸이니까 가슴 아프구나. 엄마가 무슨 연세 어떻게 되셨어? 아, 저희 엄마 37년생이고 제가 37년생? 예, 소띠로 알고 있거든요. 86세? 예. 저희 엄마 8월 4,
4일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해줘. 응? 3, 4년 됐어? 아, 예. 근데. 에이구. 이제 여기 있어. 에이구. 어쩌냐. 엄마 자주 찾아뵈. 응? 후회하지 말고. 알았지? 저희 집에서도 엄마가 예전부터 이런 걸 좀 많이 믿으신 분이어가지고 제가 많이 따라다녔죠, 저희 엄마를. 그래서 가면 이런 말씀을 많이 이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가면 엄마 가시면 길 잘 닦아줘. 엄마는 길 잘 닦아줘야 돼. 엄마 돌아가시면 딸 데리고 나 데리고 안 될 수가 있어. 엄마 대신에 누가 이렇게 많이 빌어주셔야 될 거야. 길을 형제들 간에 엄마 가시면 형제 간에 돈을 모아서 길을 잘 닦아주셔야 될 거야. 그런 게 있나요? 엄마 좋은 데 가시라고 길을 닦아주셔야 될 거야. 아니면은 뭐 다른 문제가. 그래서 잘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마음만 아픈 뿐이고 생각하면 마음만 너무 아픈데. 본인 사주도 만만치는 않아. 저요? 알지? 본인 알지? 본인이 우리 같은 사주라는 건, 그지? 또 제가 너무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저희 엄마한테 너무 가슴 아픈 것 같아서. 아, 지금에도 모르겠어. 지금에도 안 늦었으니까 잘해주라 그런다. 엄마지. 예. 아이고, 엄마였지. 재진 것도 많고 떼쓰는 것도 많고 그랬었는데 엄마지 잘해주라 그런다. 그지? 엄마 가슴에는 그래도 못 박았지만 그래도 엄마잖아. 그죠? 그래도 엄마는 내 자식이잖아. 자식이니까 그거를 그냥 가슴에 그냥 묻고 가슴에 그냥 담으신 거야. 그래도 한 번도 표현을 그렇게 안 하시잖아. 그래도 본인이 그래도 한 번에도 얼굴 잘 저거 하셔. 알았죠? 자주 찾아뵈. 본인이 엄마한테 잘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냥 살아있을 때 가서 자주 가서 찾아뵙는 게 그게 제일 효도일까요? 그리고 내 자식들 잘 되면 좋잖아, 본인이. 그쵸. 엄마가 좋은 데 가셔야지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거야. 그죠? 예. 그리고 본인이 가정이 편하려면 엄마가 좋은 데 가시는 게 좋은 거고. 본인 팔자도 만만치는 않거든. 장사는 올해는 하지 마세요. 내년에 하세요. 장사는 제가 혹시나 그런 운이 있다면 제가 배워보려고 해서. 내년에 운이 있어요. 내년에는 하셔도 되고 올해는 하지 마세요. 올해는 뭐를 해도 막혔기 때문에. 장사를 제가 그런 적이는 없어요. 큰 결단력은 없어서 막. 근데 저희 오빠가 장사를 하니까 제가 장사가 쟤한테 그런 저기가 있다면 가서 좀 배워볼까? 저희 오빠 밑에서 올케가 아가씨 장사 한번 해볼래요? 라고 말을 해서 그게 뭐 내년에 내가 돈이 있어서 딱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한번 배워나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 운에 혹시 장사 운이 있을까? 내년에.
내년에 배우셔도 괜찮아요. 근데 올해는 그거 몸이 내가 봤을 때는 허리가 안 좋아. 올해 만약에 장사를 그 무리하게 했다가는 올해는 네, 저도 할 생각은 허리를 칠 것 같아. 허리 안 좋아. 아 예. 저희 애들은 뭐 괜찮나요? 애들은 여기 애기들은 내가 봤을 때는 큰 아들은 24살. 이 애기는 좀 친구를 조심하셔야 돼. 친구 좋아요. 그래서 친구 조심하라는 거야. 친구를 너무 좋아해. 친구 따라 간당간다래죠. 그래서 친구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친구를 좀 단속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응? 친구가 너무 좋아해, 친구들을. 이 얘기는 잘못되면 친구 때문에 자꾸 구설수가 있고 관제가 있어요. 관제는 뭐죠? 관제라는 거는 경찰서. 아. 응? 친구 아니. 때문에 구설에 관제가 있어. 그거를 좀 조심하셔. 애기 좀 단속을 시키셔. 예. 친구가 좋은 친구도 있지만 나쁜 친구도 있거든 사실은. 예, 예, 예. 근데 이 큰애기는 그게 좀 있어. 귀가 좀 얇아가지고 애가 조금만 얇은 게 아니야. 많이 얇아요. 네, 조금 있어요. 많이 얇아. 예. 친구가 이거 하자 그러면 이것까지 하고 야 저거 이렇게 저 가져와야 돼 그러면 다 가져오는 스타일이야. 약간. 예. 그래 그게 좀 한 가지 조금 저게. 근데 이 얘기가 30살 돼야 자기 주장이 뚜렷해. 아직까지는 자기 주장이 뚜렷하지가 못해. 그러니까 친구를 조금 엄마가 좀 간섭을 좀 하셔야 돼. 예. 근데 두 번째는 아들내미, 두 번째 아들내미는 막내는 그래도 고집이 있어. 자기 주장이 뚜렷해. 자기 고집이 있어. 이 얘기는 괜찮아. 자기가 고집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가 고집이 있어. 괜찮은데 막내는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큰애가 문제야. 저는 반대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작은 애가 더 노상 답답하고 제가 보는 입장 그런데 이 얘기는 조금만 있으면 지가 알아서 해요. 내년 되면 나 이 엄마 이거 이 길로 갈래. 엄마 나 이거 뭐 기술 배울래. 아니면 엄마 나 이거 시험 공무원 시험 볼래 이러거든. 군대를 갈래 이러거든. 이 얘기가. 이 얘기 아직 군대 안 갔다 왔죠. 예. 막내. 이 얘기 군대 갔다 오면 틀려요. 지금 군대 간다고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가라 그러세요. 예, 예. 자기가 남자가. 이 얘기가 군대를 갔다 오면 180도로 틀려질 거예요. 남자스러운 모습이 딱 나타날 거야. 그래서 이 얘기는 군대 갔다 오면 틀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 2월, 12월 1일생이잖아. 그죠? 네. 지 바쁘리는 알아서 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그러고 상갓집에 평생 이 얘기는 상갓집에 어리 가지를 말아야 돼. 막내는. 상갓집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좀 잘 비니가 잘 걸려. 그래서 이 얘기는 상갓집 됐을 때 피해라 이렇게 나와. 막내는. 큰애는 큰애는 친구 때문에 좀 망할 일이 많아. 기가 얇아서. 친구를 조심해야 돼. 이 다음에 성상에도 친구가 뭐 투자하자 그럼 절대 하지 말아야 돼. 너무 저가게 키웠나 저희가 너무 오냐오냐 키운 건가? 이 얘기는 군대를 갔다 와야 얘기는 철 들어요. 군대를 무조건 간다라면 가게끔 냅두셔. 예. 엄마는 올해 좀 일하는 데서 구설을 좀 조심하셔. 구설이 좀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께. 네. 구설 좀 있어요. 그러니까 구설 좀 조심하셔. 아빠는 뭐 저기 뭐 그렇게 뭐 올해 괜찮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셔. 10월달 지나면 괜찮아요. 아빠는. 사람만 너무 확 안 믿으시면 돼. 아빠요? 아빠가 그렇게 성격이 막 고지식해서
만만치는 않아. 그렇게 믿고 할 그래 저거는 아니라서. 괜찮아 아빠는. 여태까지 힘들었던 거 뭐 많이 저거하네 복구하네. 아빠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 엄마랑 좀 사람 조심하셔. 저요? 좀 구설 좀 딸궜어. 이번 달 조심하셔. 이번 달요? 7월 달. 이번 달만 잘 넘어가면 괜찮아. 제가 어디에 저기를 맞춰야 할지. 이동은 하지 마세요. 안 하시는 게 좋아. 아 그래요? 장사는 내년에 생각하셔. 올해는 이동하지 마셔. 그냥 누구 말들 안 입고 들어오도 그냥 가만히 계셔. 네. 알았죠? 네. 아. 또 뭐 물어볼 거 있으셔? 아니요. 없으셔? 네. 엄마는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엄마는 오래 못 살겠어. 엄마는 굉장히 오래 연극하고 내년에 좀 안 좋으니까. 살아 계실 때 가서 저들 하셔. 알았죠? 그런 게 좋겠어. 살아 계실 때. 많이 한 번이라도 더 쳐다봐. 가서 주말마다. 언니가 모셔갔으면 언니네 집 멀어? 예, 강. 강릉? 예. 뭐네? 집은 어디고? 송탈? 예, 저. 일주일 한 번 가야지 뭐 어떻게. 일주일 한 번도 힘드나? 일주일에 한 번. 저희가 딸이 다섯이라 뭐 나름대로 조금씩 이렇게 상의해서. 어쨌든 간 지가 지금 한 달밖에 안 됐고 계속 엄마네 집에서 있었는데 한 달 한 번이라도 찾아봐. 그래야지 뭐 어떡할 거야. 네. 그죠? 네. 그럴 제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흔들리지 말고 제 생각대로 해야겠다는 생각. 맞아. 그리고 엄마 돌아가시면 꼭 잘 저기 해주셔. 엄마가 데는. 반은 보살이야. 산 대신이야. 그런 건 어디 가서 하나요? 이런데 이제 보살집에서 이렇게 길 닦아주시면 돼요. 아, 그래요? 길 닦아주니까. 49제 지나고 나서 오시면 돼요. 아, 그럴까요? 잘 닦아주시면 돼. 저라도 가서 해야겠네요. 그죠? 가서 잘 정리해야겠어요, 제 머릿속에.